네, 전통시장 명절 특수도 연말이 됐습니다. 최근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대가족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. 취재 주은혜 기자입니다. 광주 최대의 전통시장인 양동시장. 한산한 분위기에 예전의 명절 특수는 찾기 힘듭니다. 1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영향에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명절 상차림도 간소화돼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 줄었습니다. 명절 상차림에 빠지지 않는 인절미. 예전 같으면 박스 단위로 나갔을 떡이지만 지금은 소량의 포장떡으로만 겨우 나갑니다. 주문 자체를 많이 하시진 않고 그냥 소 단위로 조금씩 조금씩 사갖고 가는 그런 게 많이 편한 것 같아요. 명절을 맞아 싱싱한 과일을 들여와도 찾는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. 재래시장 이용해야 암만이도 저렴하고 싸고 좋고 물건 좋은 거 갖다 파니까 많이 오시면 나는 좋겠어. 명절엔 전통적으로 전복과 낙지를 많이 찾지만 최근 소규모 상차림이 보편화되면서 대게나 롭스터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. 지금 식당이 하루에 10군데, 뭐 20군데 이렇게 오는데 요즘은 한 군데, 두 군데 와요. 거의 다 지금 폐업 상태라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식당 도매 위주보다도 소매에다 이제 치중을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, 요새는.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 스스로도 달라져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 손님들한테 응대할 때 좀 친절했으면. 손님들한테 그냥 오시면 고맙게 생각하고.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보통 연령층이 높은 편입니다. 맛 단가. 요거 양동시장만 와요, 나는. 양동시장이 제일로 싸고 제일로 사람들도 좋고. 다양한 고객 확보와 활로 개척을 위해 최근 양동시장에서는 생방송 온라인 쇼핑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. 라이브 커머스를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도 빨리 이해해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와 함께 철저한 방역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. 지금 군데군데 자동 체온 측정기하고 손 소독제가 나오는 그런 기계를 설치해놨습니다. 그리고 시장 상인 전원 및 찾는 고객 마스크 100% 다 쓰고 있고요. 복합적인 사회현상과 맞물린 전통시장의 위기. 여러 해법을 고심하곤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진 않는 상황입니다. 이번 명절에도 전통시장은 예전의 따뜻한 온기가 그립습니다. CMB 뉴스 조은혜입니다.